샬롬, 설은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가 설날이고 금요일이 섣달 검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에는 섣달 검음 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나가는 한 해를 지킨다는 뜻으로 밤을 세우는 수세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다락이며 마루며 방이며 부엌이며 사람이 거처하는 지방 곳곳에 등불을 켜놓고 밤을 지셉니다. 섣달 검음 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새벽닭이 울 때까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화로가에 둘러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윷놀이를 하면서 졸음을 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해지킴 풍습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잠이나 자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과 그 전에 한 해를 연결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양력 새해가 밝아온 지 한 달 보내고 음력으로도 설을 셌으니까 본격적으로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의 소망과 각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바람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복이란 한자는 보일시자와 찰복자가 합쳐져서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보일시자는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는 신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명문자며, 복복자는 배가 불러오른 장독대의 그 단지를 나타내는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한자를 통해서 뜻을 살피면 사람의 힘을 넘어서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행운이라는 뜻과 오붓하고 넉넉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모든 장애와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힘으로 넉넉하고 오붓한 삶이 허락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은 필요한 것이 전차와 말과 특히 기마병입니다. 강한 군사력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20편의 이 시인은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전차와 기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은 전쟁부터 다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부터 다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느냐 다릅니다.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힘이 성공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혹시 돈과 힘을 갖게 되더라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권력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이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나에게 권력과 힘이 돈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또 적절한 곳에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기에게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복이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옳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판단력, 즉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복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복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다투거나 외치거나 거리를 다니면서 선동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중요한 일은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했던 시편 저자처럼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가장 약하고 소외되고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꺾을 힘도 있고 무엇이든지 꺼버릴 능력도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부나 다른 면에서 전문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과 힘과 전문성이 있을 때 자기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고 뭐든지 모으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방해가 되면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 없애버리려고 하는 수작까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나 아시리아 제국, 이런 제국들이 다 그랬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잘 산다는 선진국들도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지식과 정보와 학력과 인맥과 해령과 돈과 힘을 장악하려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움,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전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미 상해버린 갈대도 치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꺾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패를 해도 그런 실패는 오로지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희망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그렇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기독교의 진리가 참으로 삶의 의미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때까지 우리가 참다운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 뽑힌 종이라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해니까 새로워져야죠. 우리가 새롭지 않으면 이 새해도 새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기독교가 내세울 수 있다고 자랑할 게 뭐냐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봐라, 내가 뽑은 내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걸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꾼도 자기가 파는 물건에 자존심을 거는데 하나님께서 뽑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존심 안 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걸고 2020년 한해 주님께서 뽑으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를 따라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머리 숙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옥포 중앙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우리로 하여 희망을 갖도록 올 한 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치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아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